오늘 전국의 고속도로는 설 연휴에 고향으로 가는 차들이 몰려서 오전부터 막히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되고 퇴근 직후인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정체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밤새 계속된 정체는 설 전날인 내일 하루 종일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운전자들은 얼어붙은 도로에 주의해야 합니다.